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은 북상하는 태풍 다나세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6mm를 비롯해 울진군 후포면 70, 문경 34.5mm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50에서 100, 동해안 등으로는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을 기해 대구와 영천, 구미 등 경북 대부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강한 비와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과 중국 지역 폭우 등 기상 악화로 대구로 오가는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 따르면 오전까지는 비행기가 정상 운행됐지만 오후 3시 25분 제주를 출발해 대구에 올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결항하는 등 국제선과 국내선 8편이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가 대구로 오지 못할 경우 내일 항공편 운항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비행기를 이용할 승객들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낙동강에 있는 5개 보가 수문을 열고 방류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상주보와 낙단보, 달성보 등 낙동강 일대 5개 보에 수문을 열고 초당 500에서 12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 하류에서는 방류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 다나스가 동해안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 재난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시도는 인명 피해와 재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최소화 및 긴급 지원, 수확기 농산물 피해 최소화, 낙동강에 설치된 보의 수위 조절 등을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역 경찰과 소방서, 해경도 비상 근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경찰은 재해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소방서는 상습 침수 구역 예찰을 강화하면서 119 특수 구조단을 포항 지역에 전진 배치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항폭우와 방파제 등 해양 시설 순찰을 강화하고 기상 특보가 발효되면 선박 통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태풍 다나스에 대비해 이 변은 논물을 깊게 돼 쓰러진 피해를 방지하고 배수로와 논두렁을 정비해야 하며 고추 등 밭작물은 지주시설을 보강해 쓰러짐을 막고 과수농가에서는 방풍림이나 방풍망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작물별로 사후관리를 잘해야 수확에 차질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선보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이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열차 한 양이 통째로 붉은 빛을 띠기도 하고 바닥에 다양한 무늬가 새겨져 있어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기관실 앞에는 거대한 입간판이 마치 열차를 끄는 심장처럼 우뚝 서 있고 괴물의 모습을 한 특이한 작품도 승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는 11일에 개막하는 2013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의 부대 행사로 마련된 이 아트 열차는 지역의 신진 작가 5명이 꾸몄습니다.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까이에서 보여주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사흘 동안 대구 도심에서 열리는 컬러풀 축제는 시민 퍼레이드와 마임, 마술쇼 등 시민 참여형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고려시대 스님들의 물품 교환 장터인 승시를 재현하는 제4회 팔공산 승시 축제도 11일에 개막합니다. 14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승시 축제는 승시 재현 마당과 승시 가요제, 국제 불교 한마당 행사 등 승시 재현과 전시 공연, 체험 행사로 진행됩니다. 또 사명대사 승장 행렬과 승가 법고 대회, 승가 씨름 대회 등
문화재 시연과 민속 행사도 열립니다. 대구를 오페라의 향연으로 물들일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도 지난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대구 오페라 하우스 등 대구 지역 주요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3.2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 규모가 3년간 4조 6,9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액 가운데 85%가량이 보전됐는데 경북이 89.6%로 보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대구는 81.1%로 전국 평균 이하였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늘 지난달 23일에 발생한 대명동 가스 폭발 사고는 사고 업체가 가스 용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해 50kg 용기에 있는 액화가스를 20kg 가스 용기로 옮겨 충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가스업체 업주와 종업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발을 일으킨 구체적인 점화원은 밝히지 못했지만 50kg 용기에 든 액체 가스를 관으로 이송 충전하려면 압력 때문에 20kg 가스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가스를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는데도 수익금을 올리려고 불법 충전 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대구시 홍보대사에 위촉돼 2015 세계물포럼 등 지역에서 열릴 국제행사 홍보와 대구 관광 소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문 선수는 지역 출신으로 2004년 프로에 입문한 뒤 국내 대회 8승과 일본 투어 3승, 미국 PGA 투어에서도 한국인으로는 최경주, 양용은에 이어 세 번째로 우승을 차지한 한국 남자 골프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포항시가 올 초부터 포항 운하의 공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내년에나 준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공사가 한창인 운하에서 수억 원을 들여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낭비성 전시 행정이란 지적입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포항 운하 공사 현장입니다. 여기저기 높이 쌓인 흙무더기에 중장비는 바쁘게 움직이고 조경 공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포항 운하의 현재 공정률은 87%. 내년 초에나 완공될 예정인데 포항시는 엉뚱하게도 오는 10일 포항 운하를 홍보하기 위해 대형 음악회를 포항 운하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 들어가는 포항시의 예산은 무려 3억 6천만 원. 더구나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도 오기 힘든 평일 저녁 음악회 행사가 치러집니다. 특히 포항시의 1년 홍보 예산이 18억 원, 불꽃 경연대회 예산이 10억여 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일회성 음악회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데 벌써 어떤 홍보의 일정을 맞춰서 통수식을 하고 또 뭐 음악회를 하고 이렇게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 번 이렇게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항시는 10월까지 공사가 조기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음악회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완공도 하기 전에 수억 원의 막대한 혈세로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포항시. 침체된 경제위기 속에 서민들의 정서에 과연 부합하는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금호공대 교수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구미시의 R&DB 허브이자 교육연구복합단지인 심평동 캠퍼스 운동장에다 경찰서를 이전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나서 대체 터 마련과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총학생회가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영천시 화산면 28번 국도에서 군위로 이동 중이던 27살 윤모 씨의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트랙터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윤 씨와 트랙터에 타고 있던 53살 김모 여인이 숨지고 트랙터 운전자 46살 김모 씨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 주택 1층에 사는 49살 김모 씨가 2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38살 김모 씨와 36살 이모 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층간 소음 때문에 평소 2층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2013 대구 시민의 날을 맞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봉사, 선행, 효행, 특별상 등 5명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았고 주민자치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대구지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열려 참여 주민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재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포항 남부와 울릉경찰서에 선거 단속 인력을 증원하고 24시간 선거 단속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